일반 사람들은 이런 숫자보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들이 훨씬 더 패턴을 인식하고 emerging insight 혹은 emerging result라고 그러거든요.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결국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은 데이터들 있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죠. 컴퓨터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아니면 우리가 넣은 어떤 인풋한 이런 데이터들을 사람이 보는, 볼 수 있게끔 어떤 시각적인 정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파일이 있어. 근데 사람은 이 기계를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이 파일을 읽어서 이 프로그램이 뭘로 뿌려주죠? 엑셀 같은 경우는 숫자로 뿌려주죠. 예를 들면 뭐 인구수가 여긴 몇 명, 여긴 몇 명, 이 숫자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 숫자는 결국 시각화가 된 거고 사람은 그 숫자를 인식하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컴퓨터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큰 엑셀 파일들이 있어요. 한 반에 사람들이 성적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쭉 보면 머리가 아프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것들을 차트로 그리죠. 무슨 바 차트라든지 혹은 뭐 파이 차트 이런 차트를 부분이 그리게 되면 이 차트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시각화 시키게 되면 우리는 딱 한눈에 보고 딱 알 수 있죠. 컴퓨터는 사실은 이렇게 수학적인 기계고 사람은 비주얼 애니멀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되게 시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어떤 패턴 인식 그러니까 사람이랑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반대죠. 컴퓨터는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반면에 사진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계산은 컴퓨터보다 느리게 하는 반면에 복잡한 사진을 보더라도 탁탁탁 인식할 수가 있죠. 저거는 사과. 저기 위에 뭐가 있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컴퓨터 비전이 머신러닝이 많이 발달해서 막 그게 뭐 97% 8% 막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사람이 그 비주얼 애니멀이기 때문에 비주얼 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강한 되게 인투이션, 강한 그런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관적인 언어로 어떤 데이터들 직관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행위를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도형, 여러분들 도형이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떤 그림일 수 있겠지만 이게 거의 다 수학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서클이 하나 있고 수학적인 언어가 있으면 이 두 개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클, 그다음 서클 공식, 서클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 되는데 이거는 기계가 알아듣기 편하고 요거는 사람이 알아듣기 편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시각화가 얼만큼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이터비즈랑 데이터 사이언스랑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 뭐 머신러닝이나 스태티스티컬 러닝 하시는 분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하냐 안 하냐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같은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동시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 할 거냐 어떻게 이해할 거냐 숫자적으로는 이런 패턴이 나와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방향성이 있네 이런 트렌드가 있네 그럼 이 트렌드를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 저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일단 그 데이터를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항상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유가 적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코끼리가 있어요. 그럼 코끼리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럼 코끼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코끼리가 여러 가지로 리프레젠테이션 될 수 있겠죠. 표상화 될 수 있겠죠. 진짜 코끼리가 있어서 배를 만질 수 있고 다리를 만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코끼리라는 거랑 이거랑 같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 내가 어떻게 가고 있을 때 프로시저가 내가 여기다가 어떤 모델을 써야 될까 이 데이터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할 때 항상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숫자를 읽고 거기에 다 자기의 어떤 도메인 날리지를 리플렉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계속 그것들 끊임없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데이터를 볼 때 항상 한 몸으로 같이 붙어 다니면서 본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령 구글 맵에서 주변에 레스토랑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레스토랑을 딱 치게 되면 지도에 뜨죠. 내 위치가 뜨고 주변에 어디가 뜨고 이것도 사실은 숫자 데이터죠. 이 레스토랑 그 다음에 이제 지도니까 라티튜드 롱디튜드가 쓰겠죠. 위도 경도가 붙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지도에 표상됐을 때는
이렇게 그림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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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라고 나오고, 아, 이 정도 디스턴스가 있구나, 이 정도 거리가 있구나, 숫자로도 그게 그대로 레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고,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고 사람이 이게 더 익숙하다는 거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데이터와 한 몸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내가 공부를 몇 시간 했을 때 점수가 얼마큼 나왔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도 그런 것들 이제 바 차트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아, 내가 어느 시점부터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구나, 저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구나 하는 이런 인사이트 같은 것도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명확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숫자로 봤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어렵죠.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몇몇 천재 같은 분들은.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런 숫자보다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들이 훨씬 더 패턴을 인식하고 emerging insight 혹은 emerging result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도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는 분들은 가령 뭐 데이터 많이 다루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 파이썬 많이 쓰시게 되면 matplotlib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죠, 파이썬 내에서도. 아니면은 뭐 웹에다가 데이터 비즈를 하시는 분들은 D3라고 데이터 드리븐 도큐멘트라는 라이브러리도 존재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라이브러리 말고 내가 좀 더 나만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뭐 웹젤이나 아니면 캔버스, HTML 캔버스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나만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다 관통할 수 있는 이제 텀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들을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메인이라고. 도메인은 뭐냐면, 혹은 레인지라고도 하고 뭐 도메인이라고도 하는데, 도메인은 이제 어떤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키 데이터도 쭉 있어요. 한 만 명 정도가 있어요. 가장 작은 사람과 가장 큰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것들을 도메인이라고 보고, 혹은 뭐 레인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도메인.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이제 리맵 개념인데,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도메인들을 다른 스페이스 혹은 다른 좌표계 아니면 다른 환경으로 이렇게 맵핑을 하는 거죠. 맵핑.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엑셀 같은 표에 숫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숫자들을 가지고 내가 컴퓨터 스크린에다 이렇게 그릴라 그래. 여기가 0,0이고 밑으로 갈수록 Y값이 커지고 이트로 갈수록 X값이 커지잖아요, 그쵸? Y값, X값. 일반 CAD 하시는 분들은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X, 이쪽이 Y, 이쪽이 Z축일 거예요, 그쵸? X, Y, Z축.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들을 화면에 그려야 되니까 어디 부분에 어떻게 바 차트를 그리든지, 뭐 맵 위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가게 같은 것들을 그렸지, 어쨌든 그 데이터 일로 갖고 와서 리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노멀라이제이션도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죠.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랜덤한 민값, 맥스값을 갖고 있는 이런 도메인들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0부터 1 혹은 뭐 마이너스 1부터 1,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스페이스에 맞춰서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 되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리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들의 민값과 맥스값을 확인을 하고, 이 값들을 어디 방향에다가 이렇게 다시 리프레젠테이션 할 거냐 아니면 다시 프로젝션 할 거냐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 툴을 쓰시던 아니면 내가 스스로 툴을 만들던 이런 개념 바탕 위에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돌게 돼 있거든요. 데이터비즈 하면은 결국에는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들을 인간이 보기 편하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편한 언어로 화면에 그리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안에서 똑같은 데이터도 여러분들 다양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될 수 있어요. 어떤 매트릭 때 어떤 매트릭으로 하냐, 어떤 좌표에 어떻게 뿌릴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2D 좌표에서도 어떤 차트를 이용할 거냐, 그 차트를 이용할 때 어떤 순서대로 또 이것들을 투영할 거냐, 보여줄 거냐, 어떤 색을 쓸 거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마주쳤을 때는 과연 뭐 컬러가 뭐 블렌딩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막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오늘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뭐냐 딱 그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도메인을 확보하고 이 도메인에서 리맵을 시켜가지고 결국 보여준다는 거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데이터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무언가를 더 극대화시키고 더 클리어파이 해가지고 그것들 드러나게끔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비즈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나?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뭐지?
라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